자, 기대했던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가 너무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18번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그랬어. 자, 글의 목적은 어떻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문장과 마지막을 보고 답을 못 찾으면 어디를 보죠? 중간에 포인트를 보고 답지하고 비교하면서 찾자 그랬죠. 이 문장도 첫 문장 보니까 관계자들에게 그랬어. 답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을 보니까 look forward to hearing, 듣고 싶다는 거죠. 답지를 비교해 보니까 듣고 싶다라는 것. 자, 뭘 듣고 싶냐를 찾아야 되겠지. 중간에 보니까 the route for the bus 15. 자, 15번 버스의 노선이 could be changed,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요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보니까 버스 노선은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요청하려고. 하나 더 확인을 하자 보면 이 문장에서는 The closest bus stop,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half a mile below the apartment complex, 아파트에서 0.5마일 떨어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좀 변경해 달라 이런 문장 아니겠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고요. 자, 보자. 첫 문장에서 관계자들에게 그랬어요. 딱히 할게 없죠? 두 번째, our resident, 우리가 주민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we have been asked. 우리는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아왔다. 뭐? to see if we can help.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자에 대해서 계속 질문 받아왔어요. 여기 문장을 잘 볼까? 원래 문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 수동태 여기까지 끌어놓으면 ask가 지금 몇 형식 동사니? 5형식 동사잖아. 그래서 자, 누군가가 someone이 물어봤다는 거지. 누구에게? 우리가 to see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요청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무슨 태로 같다? 수동태로 된 문장이야. 그래서 5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알아주시고 자,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죠?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아닌지 see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 문장이다. 자, 그다음에 뭘 도움을 줄수 있는지 improve their ability to get around the town independently. 혼자서 도시를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나 혼자 어떻게 도시를 버스 정류장에서 도시를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더 가까이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또 시험 포인트를 하나 보니까 help라는 문장은 5형식 문장이었어. 5형식 문장에서 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나 동사의 원형을 쓸 수가 있죠. to 부정사나 동사의 원형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목적어가 일반인일 때는 어떻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 왔다? 목적격 보호에서 온 거야.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써도 돼요. 자, 이 문장.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ask니까 to가 나와야 되고요. help 다음에 To improve가 나와도 되고, improve가 나와도 된다. 이런 문장이지. 다시 하자. 자,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동사만 가지고 한다는 거야. 거주민입니다. 자, 요청받았어요. 도움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뭘요? 향상을 시키는 걸요. 향상시키는데 뭐든 향상이다? Get around the town. 도시를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자, 그 다음에, 자, half a mile below. 그렇죠? 0.5마일 밑에 떨어져 있어요. 뭐가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 동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down a steep hill. 자, 가파른 언덕 아래도 있더라. 그 다음 문장에서 keep, feel comfortable working을 했죠. 자, 그런데 앞에 부정어가 나왔어. 거의 여기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편안하게 걷지 못한다 이거죠. All the way. 거기까지 이런 가는 방법에 있어서요. 나왔는데. 워킹 다음에 올더 웨이를 한번 집중해 보자. 원래 문장은 관사면 명사가 있잖아.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 형용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더올 웨이가 맞는데 이런 전치 안정사들이 있어. 올, 보스, 하프, 더블이랑 이런 전치 안정사는 관사 앞으로 나가. 그래서 올더 웨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올더 피플. 우리가 들어봤죠? 자, 하프 더 피플, 올더 피플, 보스 더 피플. 앞으로 나간다. 전치 안정사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여기만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 to하고 from을 한번 해석해 줄게요. 까지. 자,
to the bus stop 하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from the bus stop 하면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오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고 오는데 이런 방법에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문장이지. 자, 그래서 또 동사구문 해석에 물어요. 뭘 물어? Could be changed.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요청합니다. 라는 문장이지. 알겠지? 자, 더 하자면 주어죠. 누가 물어? 우리가 묻는다는 거죠. 자, 이건 목적으로서 노선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랬죠. 어디까지? Come to the hill. 자, 언덕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자, 이 단지에 있는 언덕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이겠지? 그 다음에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그랬죠. 뭘 약속해요? 매우 grateful rider. 자, 굉장히 좋아하는 승객들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고 감에 있어서요. 너가 이렇게 바꿔준다면 승객들이 다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거다라는 문장이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look forward to hearing. 자, 듣고 싶다. 가능한 빨리요. 자, 이런 문장이었다. 알겠죠? 자, 이 문장에서 시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 자, all the way는 그냥 우리가 하나를 알고 있는 문장이고 그냥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여기 to하고 from도 그냥 문장으로서 선생님 설명 듣고 그냥 넘어가. 알겠지? 자, 시험 포인트를 선생님이 하나 잡으면 이 문장이야. 뭔가의 문법상을 내거나 영작을 낸다면 이 문장을 내야지 맞는 문장이다. 알겠죠? 그래서 자, 수동태가 됐어요. 질문 받아봤습니다. 뭐인지 아닌지,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 해서 에스크의 목적격복으로 to 부정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 수동태의 전환이 됐다는 것이고 if절은 뭐죠? C의 목적으로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자, help 다음에 원래 목적격보호였어.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썼는데 자, 목조가 생략되고 동사의 형태까지 이 문장을 주의해서 보라라는 거다. 알겠죠?